그럼 특수부가 한 수사는 누가 돌아보죠?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. 특수부를 폐지한다. 그리고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킨다. 특수부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럼 뭐 폐지냐 뭐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우리 이제 검찰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검찰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걸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정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거 말고 고위 공직자라든가 기업인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높은 큰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 내 수사관과 검사가 직접 나서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도 특수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을 인권보호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걸 가지고 오면 야 이게 수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돌아보고 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강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재판을 넘기기 때문에 인권보호기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특수부가 한 수사는 누가 돌아보죠? 아무도 못 돌아보는 거예요.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견제가 거예요. 견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권력이 입맛에 맞는 수사들을 강하게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그쪽에 붙기도 했던 예전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딱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특수부 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사실 검찰에 개혁해야 돼요. 정확하게는 특수부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특수부를 세 개로 줄이겠다.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브루킬러 일으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하나에서 다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서울만 한 군데 딱 있어도 다 되는 거거든요.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, 사실은. 줄이면 소용이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서울에 한 군데만 남겨놔도 옛날 모습 그대로 수사를 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. 네. 그걸 줄이되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, 우리는. 내용이 좀 빠졌다. 네. 아, 너무 이렇게 울먹거리지 마시고요.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. 네, 아까 네. 어렵다고 해서 제가 울먹거리는 게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. 오! 괜찮아?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. 오, 좋아요? 켜! 한밤의 시사 토크, 더 라이브.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